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친절한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어쿠스틱 타임즈의 기어는요, 파크우드에서 제작이 되는 S21이라는 어쿠스틱 기타입니다. 네, 파크우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파크우드는 사실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네네네. 네,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네. 앞에 실연주를 했는데 사실 파크우드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거 이 기타 때문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소리 진짜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말이 정답일 수도 있는 것이 원래는 파크우드가 콜트의 한 시리즈였어요. 근데 아예 이 브랜드가 분리가 되면서 파크우드라는 브랜드로 런칭을 했고 그러면서 사양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물론 이제 콜트에서 파크우드 시리즈로 제작이 되었을 때도 꽤 좋은 소리를 들려주긴 했었지만 저희가 이제 파크우드로 분리가 된 이후에 저희 쪽으로 물건이 들어오면서 사운드를 테스트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업체 쪽에서는 파크우드가 많이 팔린대요. 네, 저희 버즈비에서만 유독 인기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매장에 내려갑니다. 네. 예, 매장에서 토요일 날 이제 고객님들 응대하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기타, 가격대 성능이 좋은 기타를 찾으시면은 저는 파크우드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 소리를 들어보시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한 브랜드라서 그러는지 좀 꺼리시는 분들이 예, 계세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가격대에 야마하라든지 콜트라든지 뭐 다른 브랜드들이랑 비교를 해도 절대 사운드가 뒤처지는 게 아니고 이제 마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굉장히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파크우드라고 얘기를 드리면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구입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운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네, 물론 정해놓고 오시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헤드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찌개 얘기해서 뭐 레스폴, 레스폴 사운드 다 비슷비슷하고 팬더, 스타트캐스터는 특히나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저가 브랜드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섞어놓고 치면은 솔직히 구분을 못하는데 이제 헤드를 보면 사운드가 달리 들린다라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파크우드는 참 아쉬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드레드넛 바디에 솔리드 스프루스 탑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호가니로 백앤사이드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4개, 로즈우드 핑거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역시나 본넛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우드에서 나오는 시리즈 중에 가장 저가의 모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32만 9천 원. 일반적인 엔트리 모델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있는데요. 사운드로 한번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다른 엔트리 모델들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은데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일단은 스트로크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한국인이 좋아하는 사운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풍성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일단 울림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 파쿠드가 한국 브랜드입니다. 네. 네, 한국 브랜드라서 이 다년간 누적된 노하우들 어떤 사운드가 가장 한국에서 인기가 있느냐를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핑거 스타일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영우 씨가 저랑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드림 시어터를 제일 좋아한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그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저도 궁금하고 네. 핑거 스타일이라는 게 물론 유행한 지가 좀 됐어요. 네. 예, 연주됐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기타 연주 원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기타가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핑거 스타일의 매력은 뭐냐면 기타 한 대로 리듬, 멜로디, 뭐 다 그쵸, 한 번에 베이스, 네, 베이스 드럼까지 네. 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매력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방금 연주하신 Another Day도 이제 명호 씨가 편곡을 하셨을 텐데 네. 보시면 그 멜로디가 있고 네.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멜로디 치기도 손이 바쁜데 아. 그 멜로디 설명 어떻게 질문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드를 잡으면서 멜로디를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멜로디를 먼저 운지하고 거기다 코드를 쌓는 건지 아. 아니면 코드 내에서 멜로디를 찾아가시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마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네. 튜닝을 바꿨을 때랑 튜닝을 바꾸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자세하게 네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베이스에다가 멜로디를 먼저 쌓아요. 아, 네네.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코드 화성을 찾아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거의 뭐 스터디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궁금해서 참 매력적이거든요. 뭐냐면은 저음과 고음 그리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녹음된 소리만 들었을 때는 한 두 명 정도가 연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라이브를 보면 혼자서 연주를 다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파크우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요. 이 악기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이 악기 업계에 관련된 이 뒷이야기들, 야사까지는 아니지만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역시나 이 아까도 얘기하셨죠? 네. 그 뒤에 우드가 붙은 브랜드들이 많다. 그렇죠, 많죠. 네. 생각나시는 거 뭐 있으시면? 지우드. 지우드. 네. 파쿠드. 왈두. 왈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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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목재로 된 악기라서 우드가 많이 붙는 것 같은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콜트에서 네. 파생이 된 브랜드예요. 그리고 그 느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다뤄봤던 지우드도 엄밀히 얘기해서. 콜트랑 관련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관련이 있는 브랜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콜트 냄새가 나지만 개척을 하는 거죠. 다른 사운드의 영역을 네, 이렇게 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쌓아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예 독립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물론 콜트 자매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콜트랑은 아예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기타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명우 씨가 요 기타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기타는요, 그 가격대도 그렇고 제 동생한테 동생 네, 제 여동생인가요 남동생 여동생이에요. 아, 여동생. 네, 여동생인데 네. 제 동생한테 선물은 못 주겠고 직접 사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올라오시면 할인해드리겠다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권해주고 싶을 만큼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우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좀 아쉽습니다. 네, 버즈비에서 좀 더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어쿠스틱 타임즈 파크우드에서 제작이 되는 어쿠스틱 기타 S21 모델.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어쿠스틱 기타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